지금 우리 쪽 수업한 내용들은 학교 홈페이지도 올라갑니다. 학교 홈페이지 본 사람?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학교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되냐면, 보면 돼요. 자, 방과후 동영상 들어가면 돼. 방과후 동영상. 유튜브로 숙제 내는 거는 다음 달 정도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학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숙제 검사가 지금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숙제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인데, 작업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아직 이제 그걸 만들고 있거든. 그리고 광고 동영상에 이것도 지금 다 올라가는데, 짧게 짧게 끊어야 이게 용량이 넘치면은 못 올려가지고 지금 짧게 짧게 끊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회화랑 시험 요거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회화랑 시험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시험에 회화를 물어보진 않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말하기를 완전히 안 해도 되고, 이제 뭐 듣기를 그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딱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잘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시현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자 여기 정리해보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 첫째, 여러분들이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쳐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로 해결하려는 시험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면서 요 시험까지만 해결하면 끝인 건지, 아니면은 수능 시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도 있고, 또 토익 시험도 있고, 또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유니스트랑 지스트 여기 영어 면접을 지도를 했었는데, 아 유니스트구나. 그런 영어 면접이 들어가는 대학도 많아지는 추세고 한데, 저한테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초등학교 영어로 끝낼 건지, 여기까지만 잘 봐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장래 취업, 대입, 유학, 아 취업은 외국 취업도 또 따로 놓고, 외국 취업, 해외 취업, 여기 들어가는 영어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건지 물어볼게. 아니 어느 쪽이 결국 목적이야? 여러분 초능 영어 시험까지만 잘 보면 끝인가? 일단 중요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만 준비를 하는 집, 가정,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Did you get it? Yes. did you get it? Okay. 자, 이해했느냐, 뒤에. Did you get it? Do you understand it? 자, 실제 회화에서는 get을 많이 씁니다. Guess it's cheating인데 뭐였지? 응. Did you get 과거에 it? 속을 가래? 들었던 단서보다? 여기까지. 자, 우선 첫 번째. 초등 영어 시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요것도 사실 요걸 위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이거는 안할 것처럼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 자, 시험이 설령 약간의 리스닝과 더큰 리딩, 그다음에 뭐 그래머를 치고 스피킹 없다고 한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수학이나 과학하고 다르게 영어도 언어잖아, 말이잖아. 인간의 말이지, 말을 가지고 시험 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말하기, listening, reading, grammar, speaking 이런 것들을 다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요거는 나 학원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학원 자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뭐 하는데 어릴 때 방에 가두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대를 당했어, 방치됐어, 그래서 한국어를 듣지 못하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잘 못하게 됐다고 치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거든. 또 미국 사람이 한국어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고. 못 들어봤잖아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 말하기 듣기가 안 돼. 만약에 한국어가.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책을 갖다 주고 자 우리는 말하기 듣기 시험 한국어 안 치니까 그냥 우리 종이로 열심히 단어 외우고 해가지고 시험 점수를 잘 받자 라고 했어. 뭐 조금 공부하면 안 한 것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겠지. 그리고 시험이 쉬우면은 한국어를 잘 못해도 단어만 외워가지고 좀 짜증나지만은 뭐 몇몇 학생은 100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저는 일단 물어보자. 그게 이게 제대로 된 한국어 공부인가? 영어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하는 공부를 공부법이나 수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한국어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어도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회화나 말하기 듣기를 안 하고도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빼고도 리딩하고 그래머만 점수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초등학교 때는 뭐 어떻게 뭐 초등학교 때도 쉽진 않지만 어떻게 점수를 나오기도 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 갈수록 떨어져. 무슨 얘기냐.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바탕이 안 되면은 리딩하고 뭐 라이팅, 리딩, 쓰기, 읽기, 쓰기, 뭐 그래머 이런 것들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 왜? 사람은 일단 소리로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 소리를 바탕으로 말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소리로 기억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이걸 바탕으로 문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뭐라고 할까? 이렇게 되지. 리스닝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리스닝 스피킹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끝에서 라이팅 자 리딩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 덩어리고 뭘 뺄 수는 없고 가장 사실 기초가 되는 거는 듣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가렛! 이런 식으로 구조인데 자 요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막 메모를 해도 좋고 여러분들은 자 가져서는 안 되는 개념은 요런 개념이지. 이제 listening, speaking, 뭐 reading, writing 따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혼자 연구한 혼자 주장이 아니고 좀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야. 그런데도 이제 한국에서 당장 시험에 나온다는 이유로 이제 reading, writing을 하면은 reading, 라이팅은 안 하지 사실 라이팅도 안 하고 이제 reading만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도 결국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탓하는 학생들이 리딩에서도 사실 대부분 이겨. 얘들 요 학생들이 못했다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리스닝 스피킹을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당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되는 리스닝하고 스피킹 부분이 탄탄하면은 리딩, 그래머 시험에서도 쉽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요게 우리 수업 앞부분의 결론이 되겠어. 질문?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다. 별 지금 잘 안 와닿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이제 조금 자 어. 오케이. 예스 유 캔. 굿.